주가가 기관 매수세로 모처럼 크게 올랐습니다. 그러나 환율은 폭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극심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. 자산가치 하락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. 위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검진 비용의 본인 부담액이 온 2010년부터 현재의 절반으로 내립니다. 앞으로 모든 학원비가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한 차례만 과다 징수가 적발돼도 등록이 말소됩니다.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.